안녕하세요. 세종스타 기업의 이유선입니다. 20년간 양념소스 제조만을 연구하며 수천 가지 레시피를 보유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스인데요. 육류와 해산물부터 한식, 일식, 양식, 중식, 퓨전 요리까지 다채로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소스의 맛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세종시를 빛낸 올해의 스타 기업, 오늘은 한국소스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1993년 창업 이후 음식 소스 사업만을 주력한 한국소스는 25년간 양념소스 제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여 만든 특화된 소스 개발로 소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길을 개척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는 1993년대에 창업을 해서 오직 소스 하나만으로 현재까지 이루고 생산하고 연구하고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해서 생산하는 원료, 우리 지역사에서 조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과수 농가들, 그리고 일반 농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걸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소스는 지역에서 재배된 과일을 이용해 건강에 좋으면서 맛까지 좋은 소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공생하는 회사에 위드 이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걸 제품에 특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도 살고 저희도 살고 그런 목표로 가져나가고 있는 게 타 회사하고의 차별화된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한국 소스의 제품들 정말 직접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떤 제품들인가요, 과장님? 저희 한국 소스의 제품인 이 소스 제품들은요, 저희 대표님께서 25년, 20년 전부터 하나 소스만을 향해서 제품 개발해온 소스로서요. 특히 저희 한국 소스만의 레시피는 약 1000에서 2000가지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종시의 특산품인 배를 이용해서 저희만의 독특한 공법으로 배를 가공해서 쇠고기, 불고기 양념에 넣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특화된 상품입니다. 한국 소스는 국내 최초 침투 소스를 개발해 올해 재울 필요 없이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 지금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을 노려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노력 중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서 우리 농산품을 이용한 소스로 전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입맛을 사로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고 우리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스는 음식을 완성시키는 기본인데 오늘 한국 소스에 정성이 담긴 소스 개발 모습을 보니 20년간 소스만을 생각하고 연구해온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네, 더 맛있는 소스가 개발되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 소스 제품을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세종스타 기업,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